기억에 남는 순간. 되게 사실 큰 행사도 되게 많았잖아요. 뭐 콘서트라던가 뭐 팬미팅 창단식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되게 많이 언급을 해서 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좀 남았던 기억이 그 캠핑 팬미팅 했었던 거 있잖아요. 그때가 좀 굉장히 기억에 진하게 남은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.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들과 분위기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여러분도 오시면 진짜 이거 100% 좋아한다. 그러하다. 뭐야? 뭐야 갑자기 노래? 춤이 뭐죠? 와 진짜 오랜만이야. 이렇게 어깨 틀리면서 해야 되잖아. 알지. 아, 발 빠진 것 같아요. 아. 깨워 빨리. 사연 다시 깨워. 저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드라마 앨범 쇼케이스 때 이제 9월 17일을 부르기 전에 VCR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9월 17일을 부르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기억에 남았던 거는 콘서트 했을 때 그때 엄마 아빠도 보고 보러 오시고 일단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로만 딱 가득 채워진 공간이잖아.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. 그때 막 무대하면서 울컥울컥 했었던 기분,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.
이거는 제가 좀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을 텐데 저희 8인 콘서트 할 때 첫 곡이 드라마였어요. 그때 이제 막이 내려가면서 따란 딴 따단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.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나유미입니다. 자 오른쪽부터. 안녕하세요, 경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, 현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소진입니다. 네 유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성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미나입니다. 와, 네, 저희 나인뮤지스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하겠습니다.